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후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다 소송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뉴욕주처럼 노폴트를 가지고 있는 주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임금을 다 줍니다. 대신에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바로 소장을 접수를 하는데요.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검사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하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주에서 교통사고 후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중상의 경우, 즉 뼈가 부러졌거나 팔다리를 잃은 경우, 신체의 장기나 장기능을 잃은 경우, 태아의 손실, 사망, 90일 이상의 일상적인 생활을 못한 경우 등입니다.